안강망 칠석 참조기입니다. 보시면은 우시아를 뭐 큰 것들을 20만 한우스지 나간 것도 있죠. 자, 이것만 커요. 이 라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 그리고 옆에 다만 이것은 21cm는 나가죠. 그죠? 21cm 넘은 것들이 35마리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소옥시아는 기본 16cm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0점 잡으세요. 자, 이건 소옥시아입니다. 이것도 20cm 가까이 나오네요. 그 다음, 이런 거. 이것도 20cm 가까이 나오고, 이게 질짝 가네. 15cm가 나온다. 이거 만, 없어요. 드문드문 있어요. 보편적으로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자, 무게는 21.8kg 나갑니다. 340마리 정도 되네요. 반 상자로 나눠서 판매합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약간씩 차이 있어요. 하라족입니다. 안강멍어생이 잡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5kg 이렇게 포장한 모습입니다. 이제 디근 속샤랑 같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15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15, 16, 17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kg에 110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그 손질해갖고 반찬하시고 만 손질 거쳐나면 대급박 그냥 손으로 잡아서 깡다리 뛰. 중대갈치입니다. 먹갈치예요. 위에는 3지가 넘죠. 자, 뒤집어 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건 속시알입니다. 자, 속시알 이렇게 생겼어요. 20.2kg 나갑니다. 마리수는 54마리 왔다갔다 해요. 자, 신미 4.0에서 4.2kg입니다. 신미 3.7에서 3.9kg. 자, 신미 3.4에서 3.6kg입니다. 파갈치입니다. 파갈치가 뭔 뜻이냐면 배 터지고 상처난 걸 말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터지고 적게 터지고 했는데 그래도 다 터졌어요. 이 신미 8.5에서 8.9kg. 이 신미 8.0에서 8.4kg. 드문드문 내장을 빼버렸습니다. 이 신미 7.5에서 7.9kg. 20미 7.0에서 7.4kg. 20미 6.5에서 6.9kg. 20미 6.0에서 6.4kg. 40미 병어입니다. 11.1kg고요. 안강만 끄라 선도 좋으니까 회나 또 반찬 또 제수용으로 쓰십시오. 밴댕입니다. 선도 좋으니까 회 또 초무침 그리고 조림으로 반찬을 드십시오. 하안치입니다. 어저께 제 작업해가지고 판매하고 바로 냉동실에 넣었어요. 살짝 얼었습니다. 그 데쳐갖고 삶아 드시면 돼요. 자, 서대 두 마리, 바나 한 마리, 2.3kg입니다. 빡대예요. 20미 4.6에서 4.9. 그 다음에 20미 4.0kg. 크기 차 있고, 내장이 좀 안 좋은 길이 섞여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잘라내면 되니까. 고시삼치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크기 차 있고요. 15미, 7.2, 5.0. 그 다음에 22미, 6.8kg입니다. 그리고 갯장어입니다. 크기 차 있고요. 19미, 9.1kg. 머리 떼고 포떠갖고 살만 보내드립니다. 받으시면은 샤브샤브, 장칼질 해갖고 샤브샤브에서 드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손질해갖고 보내드려요. 그, 뺐다고 하고, 대급박은 버립니다. 순살 무게는 2kg 정도 나와요. 3kg 허를 떴을 경우에, 샤브샤브 소금구이로 드십시오. 등태거입니다. 회나 조림, 찜으로 드시면 돼요. 자, 암치. 두 마리 2.0인데, 한 마리는 쫙 가네요. 근데 손바닥만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6미, 수치 6.8kg, 그 다음에 4미 7.5kg입니다.